원래 독일 사람이었는지 지금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는데 어디 가도 잘 적응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SKT 페이커입니다. 이번에 RNG전 승리했는데 조별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출발인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는 저희가 생각했던 흐름대로 흘러가진 않았던 것 같고, 그래도 저희 팀이 집중력을 잘 유지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초반에 궁극기로 이득을 많이 못 봤던 것 같은 게좀 아쉽고, 이제 잘된 부분은 중후반 운영에서 저희가 득점을 한 것이 잘된것 같습니다. 저희 팀 조합 특성상 아무래도 운영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주도적으로 콜을 많이 했던 것 같고, 저희 팀원들이 이제 운영을 잘 소화해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역시 부족함 없이 잘 플레이 해냈던 것 같고, 오늘 뭐 경기에서는 특별히 저랑 우지의 대결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이야기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저는 예전부터 다양한 챔피언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챔피언이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번 월드에서 LCK와 메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. 챔피언들이 지금 메타는 특별히 한 가지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, 좀 되게 다양하게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메타인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이번 조에 굉장히 강팀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, 이렇게 강팀들을 처음부터 상대하면서 올라가다 보면 저희 팀의 경기력이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번에 2승을 하고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원래 저 월드에 오면은 연습밖에 안 하기 때문에 딱히 독일 생활을 일할 것도 없는 것 같고, 근데 여기 굉장히 건물들이 잘 지어져 있어서 보기 즐겁습니다. 저희가 지금 밥을 굉장히 식량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, 한국 음식과 호텔 음식으로 다양하게 먹고 있습니다. 원래 독일 사람이었는지 지금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는데 어디 가도 잘 적응할 것 같아요. 제가 에피소드는 하루 지나면 까먹기 때문에 아직은 기억나는 게 없네요. 제가 나오는 영상은 부끄러워서 한 번밖에 안 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봤을 때는 잘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봐야지 알것 같습니다. 후진은 예전과 좀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, 이번 다음 경기에서 만나게 되는데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 그룹 스테이지 진행 중인데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보니까 저희가 절대 방심하지 않고 좋은 경기력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